다섯 번째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절 프로세스 따라하기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 고정자산 관리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그럼 고정자산 관리는 지금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로그인되어 있을 거니까요. 로그인되어 있는 부분에 반드시 사용자는 유언규로 들어오세요. 이 사람한테 이제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린 유언규로 갈 거니까. 자, 유언규로 로그인을 하면 회계관리 모듈에서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여기 고정자산관리라고 해서 별도의 메뉴가 있죠. 네, 하이 메뉴. 그러면 이 고정자산관리에 고정자산 등록부터 고정자산관리재장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일단 정보를 주고 고정자산 등록을 해서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뭐 이런 식의 문제, 또는 아, 나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이 있는데 나이 고정자산을 무엇하겠다? 처분하겠다. 그럼 여러분, 처분했을 때 입력하는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우리가 처분한다고 하면 대부분 회계처리 포커스가 너무 강해요. 왜냐면 회계처리를 많이 배워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 회계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나 이거 양도했어요, 폐기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그럼 처분은 양도도 있고 폐기도 있고 또 하나 뭐도 있을까요? 교환에 대한 내용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라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등록된 정부에 무엇을 양도한 날짜라든지 폐기한 날짜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뭔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부분 얘기냐면,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10월에 처분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제가 사용 중이었죠. 자, 그러다가 무엇한 거예요?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처분하는 시점까지는 뭘 해야 된다? 사용 중이라고 제가 가정드렸으니까 우리 감가상각해야 되죠. 그래서 유형 자산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분하는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뭐가 원칙이다? 선상각 후처분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월달까지 감가상각 월할로 상각해서 반드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분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팔았다는 처분 분계를 하셔서 정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분을 여기다 넣으라고 하면 넣어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문제 출제하는 걸 아주 잘 내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계만 하시다 보니까 그 문제 부분을 배운 적이 없으면 업무에 가셔서 고정자산 매각 부분의 내용을 입력을 안 해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그대로 끌고 가요. 그러면 공장에는 기계가 없는데 내 장부에는 기계가 있어요. 사태가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오류가 좀 범해지는 게 있어서 사실상 문제에서 접하면 아,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숙지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되냐면, 아, 그럼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 얼마냐? 나 팔았다? 그러면 처분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비 얼마냐? 자, 그런 부분이랑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관리적인 측면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요. 1공장에 있었던 기계장치를 2공장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영업 1부에서 쓰고 있었던 비품을 영업 2부로도 무엇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변동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란 거 배우신 적 있죠? 그쵸? 네, 회계에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취득원가의 그 부분을 가산해서 그리고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 중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수익적 지출은 이 자리에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추가를 해서 남겨져 있는 내용 연수에 걸쳐서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항들을 이 자리에 넣으면 우리는 뭔가 바뀐 거죠. 부서가 이동이 됐거나 사업장이 이동이 됐거나 또는 금액이 바뀌었거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부분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게 고정자산 변동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면 그냥 변동현황에 가서 무엇하시라? 열어서 보셔라. 고정자산 등록 가서 보는 거왜 저는 별로 선호 안 해드리냐면, 여기 가면 모든 자산을 한눈에 볼수 없어요. 내가 계정 과목 선택해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변동현황도 자주 나와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은 실제 여러분들 모두 다
배우셨죠? 자,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을 합쳐서 고정 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유무형 자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사가지고 왔을 때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원가니까 과거겠죠? 그래서 내가 취득 원가에 해당되는 역사적 원가로 장부에 두고, 왜냐면 나는 계속 사업을 할 거니까. 자, 그럼 계속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두었다가 내가 회계 기간에 걸쳐서 열심히 사용하겠죠? 그러면 최초에 취득했던 원가가 점차적으로 뭐가 될 것이다? 우리 가치는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그럼 그 부분만큼 비용화하자 또는 원가 대체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의 원가를 사용 가능한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무엇하는? 배분하는 절차를 우리는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강조 부분을 안 열어놓고 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근데 요거 제가 왜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우리 이거 사지선다 부분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는 용어들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ERP 특징. 여러분, ERP는 지금 고정자산 등록에 와서 아니, 고정자산 관리에 와서 고정자산 등록을 할 건데, 이거 고정자산 등록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오더라. 아, 난 월화 생각하고 싶은데 왜 자꾸 6개월로 나오지? 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면 우리는 당기에 취득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반기상각과 나는 월할, 12달을 놓고 내가 사용한 월수만큼만 상각하겠다는 월할상각이라는 부분을 무엇에서 쓸수 있다?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저희는 월할상각하는 거로 설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하나 또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무슨 부분들? 아, 나는 처분할 때 상각을 할 건지 상각을 안할 건지, 네, 그것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시스템 환경이 우리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고정자산 등록에 무엇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될 거고요. 이 감가상각비 계산된 부분은 우리가 결산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익이라는 부분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메뉴인 결산 자료 입력에 요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감가상각비가 계산된 부분은 우리가 이 메뉴 중에 감가상각비 전체를 볼수 있는 현황 또는 고정자산 등록된 내용을 모두 다볼수 있는 고정자산 명세서 그리고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 반영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 고정자산 등록은 이 고정자산이 변동된 내용도 들어온다. 그래서 무슨 부분? 아니, 사업장끼리 이동했거나 부서끼리 이동했거나 또는 제가 자본적 지출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변동의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고정자산 변동 현황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은 한번 등록을 하면 우리가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2월에 여러분 마감 우열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참고사항에 나와져 있는 요 진한 글씨 기억해 주실 것. 자, 우리 분명히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원가를 사용 가능한 기간에 걸쳐서 우리 비용으로 무엇하는 거?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감가상각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셔라? 합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합리적 체계적 배분이란 용어가 또 같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참고사항에 가시면 감가상각비 계산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회계 때 이거 벌써 다 배우셨을 거고, 뭐이 잔존가액 같은 경우는 법인세 규정이 프로그램 녹아들어가져 있어서 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린 법인세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참고사항에 있는 건 업무에선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를 시험 보지 않는 한이 부분은 시험에서 낼 수가 없어요. 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만 그냥 기억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읽어보셔라. 자, 시험 목적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계산 공식 누구요? 우리 계산 문제 누구 많이 낸다? 정액법과 정률법 계산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해요.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정액과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할수 있어야 된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러면 누구 건든다? 연수학개법을 건들어요. 왜 이걸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연수학개법을 또 건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연수학개법은 현업에서 안 써요. 쓰려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우리한테 개선 문제 되니까 나는 조금 공부하는데 여유가 된다. 그럼 연수학개법까지 공식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산세무회계에서도 연수학개법 개선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EIP가 제일 많이 냈었어요. 근데 최근은 연수학개법이 안 보여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만 열심히 내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두 개는 기억합니다.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들어져 있는 용어들은 전부 다 알죠, 여러분? 내가 자산을 취득하고 무슨 부분? 아니,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럼 생산성 증대도 자본적 지출을 보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부속 중에 주요 부속이겠죠? 하나를 바꾸면 기존에 생산이 1일 200개밖에 생산이 안 됐던 게 250개 생산이 된다. 그럼 생산성이 향상됐잖아요. 그러면 그 주요 부속 바꾼 건 자본적 지출을 보는 게 맞아요.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원가 절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성 증대도 나오고요. 내가 사용을 5년 정도 할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속 하나를 바꿨더니 뭐가 됐더라? 아, 우리 7년은 쓸수 있대. 그럼 연장이 됐죠. 자, 그리고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이나 또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 또는 여러분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 용도 변경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개조라고 해요. 개조. 자, 그래서 그 개조에 대한 지출. 그리고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분 중에 뭐 거액의 지출한 표현을 쓰는데 이 거액은 대부분 여러분 소모성 자재들은 거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회사에서는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근데 이 금액이 실제 하나의 기계를 바꾸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요 정기적 수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작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 거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이 거액의 지출은 그냥 그런 의미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액이란 표현을 잘안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본적 지출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한다. 자, 수익적 지출은 그냥 현상 유지예요. 또는 원상 회복. 깨진 유리 끼워 넣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무엇으로 가야 돼요? 우리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절대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네,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요런 부분은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 내용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곧바로 예제 가지고 등록을 해볼게요. 주식회사 세계전자의 2020년 현재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하여 당기 상각액을 계산하시오. 자, 그리고 자산 관리는 우리 모두 다 본사에서 하겠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본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인천지사가 생산 공장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기계장치가 인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본사에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사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용차 4979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자로 우리 엔진 교체에 대한 자본적 지출 300만 원이 추가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요 자본적 지출을 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열어주시고요. 회계관리 모듈에 고정자산 관리 메뉴 안에 다시 하이 메뉴 고정자산 등록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개의 자산을 등록을 해보시죠. 자, 회계 단위는 1000번 사업장 가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저 여기 자산의 유형에서 코드덤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해당되는 자산의 계정 과목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누구 들어가시면 돼요? 기계장치. 그럼 기계장치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자, 삼각한테는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뭐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계장치에 대한 여기 코드가 자동으로 따라 들어올 거고요. 자산 코드라는 건 그냥 관리적인 측면에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럼 자산 코드는 저희 AC1001로 가기로 했으니까 한영키 눌러주시고 대소문자 구분해 주시고 우리 AC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1. 자, 그리고 자산의 이름은 제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는 제억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취득 일자는 며칠이었냐면 2017년도 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네, 2017년도 6월 30일 그냥 넣을게요, 여러분. 2017년도 6월 30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 원가는
우리 얼마이다. 우리 취득 원가는 3,500. 그리고 우리 전년도까지 감가상각했던 두 개는 2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취득 원가와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취득 원가에 3,5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전기말 상각 누계액 자리에 2천만 원을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말 잔고가액 등장이 됐고, 상각의 방법은 정률법으로 가고요. 내용 연수는 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각방법 자리에서 우리는 정률법 0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내용 연수 뭐로 가신다? 8년 넣어주시면 상각률이 옆에 0.313이라고 등장이 되죠, 여러분. 자, 우리 월할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월수에 10이라고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일반 삼각비는 얼마가? 469만 5천 원이 우리 계산이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세요. 자, 그리고 취득수량을 주어졌더라면 우린 취득수량도 관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수량이 있으시면 넣어주실 것. 우린 모두 다 하나로 갈게요. 그럼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험은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큰 의미가 없고요. 무슨 부분? 업무에서는 일괄리 사실 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수량 넣어주신 게 맞습니다. 자, 경비 부분. 여러분,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라고 나온 요 469만 5천 원은 여러분이 결산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비 직접 회계 처리하지 않고 우리는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전표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경비 부분이 제대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환이 빠져 있으면 절대로 사용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입력 시 결산자료 입력에 감가상각 미반영됩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 중요한 부분. 자, 기계장치는 생산부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몇번 코드, 500번대 원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관리부수는 현재 생산부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생산부라고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회사가 현재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그러면 프로젝트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얘기한 거 없습니다. 자, 이 업종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요 부분은 여러분,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법인세 세금 신고한테 이 자리가 공란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업종이란 부분 시험 보러 갔더니 업종 코드가 없다. 패스. 됐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회계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저희처럼 이렇게 업종이 13번이에요라고 주면 넣으시면 되지만 주지 않았을 때는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코드덤 F1 눌러주시면 이렇게 건설용 자재와 관련돼서 이런 코드가 있고 업종별 자산에 이렇게 코드가 있고 뭐 이렇게 쭉 등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의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제조업에 13번 코드를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드 번호 알면 직접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직접 넣어주시면 되신다. 또는 코드도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주요 등록사항 옆에 가시면 누가 있다? 추가 등록사항이 있어요. 그럼 추가 등록사항에 가면 구입처는 누구이고 제작사는 어떻게 되며 이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구입처에 가서요. 우리 어디이다? 동광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동광전자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제작사는 따로 준건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요런 사항들이 나와져 있으면 여기다 입력해서 관리해요. 그럼 우리 동산도 보험 가입해요. 부동산만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동산이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산 변동 처리라는 부분. 자, ERP는 이쪽 문제 자주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시험 보러 갔더니, 기계장치는 벌써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구장 표시 읽고 들어왔잖아요. 승용차 4979. 자, 그럼 요것처럼 기계장치에 자본적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가산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추가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추가 등록사항 탭에 와서, 여기 자산 변동 처리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가서 일자를 입력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일자 입력하시고 구분 자리에 가셔서 처리하실 부분. 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승용차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 등록이라는 건 우리 왜 사진 찍어서 그런 사진들 여기 넣는 거. 네,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넣은 부분. 시험은 주요 등록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 모두 다 출제.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기계장치 제어기는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자산 코드 자리 들어오셔서 절단기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AC로 되어 있죠, 여러분? AC1001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자산명은 절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 일자는 2020년도 8월 13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요거 넣어주셨으면 이제 정리가 됐겠죠, 여러분? 아, 우리 취득 일자요. 2020년도로 나온 거.
우리 지금 회계기간 2021년도니까 연도 하나 업해서 갈게요. 네, 금년도에 취득한 거로 2021년도로 갈게요. 그래서 요 자리 2000, 아이고, 취득 일자 5번. 지금 키가 요 자리에 가서 그래요. 일단 여러분 삭제할게요. 네, 삭제하고 갈게요. 네, 지금 키가 안 먹히는 게 있어서 혹시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네, 지금 제건안 돼서 안 되시는 분은 저처럼 계정명에 오셔서요. F5번 눌러주시고 우리 이거 지울게요. 자, 앞에 스크롤 가시면 여기 체크박스 있으니까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F5번 눌러주시거나 상단에 삭제. 그래서 삭제시켜 주시고 추가 등록할게요. 자, 그러면 자산 코드부터 다시 넣도록 할게요. 네, AC1002라고 넣어주시고, 자산의 이름은 우리 절단기라고 넣고 갈게요. 자, 취득 연월일은 당해 연도 취득을 할 거라서 2021년도 8월 13일로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마트A나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신규 취득이 있다라고 하면 입력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신규 취득에 대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취득 및 우리 당기 증가라고 하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ERP는 여기 내용 보시면 여러분 신규 취득이라고 해서 입력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ERP 프로그램은 신규 취득을 하든 과거에 취득했던 걸 지금 ERP에 입력하든 취득 원가의 위치는 동일하다.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 자리에 그냥 동일하게 입력. 자, 우리 절단기 얼마 주고 샀다? 8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여기 취득 원가에 800만 원 입력합니다. 여러분, 신규 취득이니까 저희는 전년도에 상각한 건 없겠죠. 자, 그대로 내려오시고, 상각의 방법은 무엇으로 간다? 정률법으로 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정률법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연수는, 여러분, 제역기가 8년이고, 제역기가 정률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계장치는 동일에 대한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로 가야 된다? 내용 요소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면 얘 똑같이 8년을 넣어주겠죠. 자, 그럼 일반 상각비는 143,333원이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로 가자? 취득순양 다 1로 가자. 그럼 숫자 1 넣어주시면 된다겠고요. 경비 구분은 지금 현재 무엇에 제품 생산형을 쓰고 있대요. 그러면 우린 몇번 쓰셔야 돼요? 500번대 코드. 자, 관리부서는 생산부라고 했으니까 생산부 넣어주시고요. 자, 업종의 코드는 13번 제조 쓰기로 했으니까 13 넣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추가 등록사항에 가셔서 누굴 넣어주시자? 우리 동강전자에서 사가지고 왔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동강전자 넣어줄게요. 그래서 추가 등록사항의 구입처에 우린 동광전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 더 넣으실 거 없죠, 여러분? 네, 그러면 입력은 정리가 됐어요. 자, 기계장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상단에 가셔서 자산의 유형을 누구로 바꿔주자? 차량, 운반구. 자, 그럼 멀티를 눌러주시거나 코드동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자리 가셔서 우린 차량 운반구 체크하시고 변경하시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의 자산 코드는 BA로 시작하네요, 여러분. 그럼 BA라고 넣어주시고 2001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자산의 이름은 화물차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화물차. 저희는 그냥 화물차, 승용차 이렇게 들었는데요. 실제 여러분 업무 하실 땐이 자산명에 차량에 대한 왜 이게 품명 있죠, 여러분? 에쿠스, 그랜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이름을 써요. 네, 그리고 거기에 차량 번호를 써줘요. 차량 번호를. 뭐 뒷자리 4개를 따든 아니면 전체 풀을 쓰든. 자, 우리는 3701로 드렸으니까 370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취득의 일자는 2018년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2018년 그대로 갈게요. 2018-0320. 자, 그리고 취득의 원가는 35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300. 그럼 그대로 3500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2,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상각의 방법이 화물차는 뭐로 되어 있다? 정률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내용 연수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면 상각 방법에 오셔서 우리는 정률법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내용 연수는 숫자 5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상각비는 541만 2천 원이 등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우리 취득의 수량은 하나. 자, 경비 부분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자재부에서 쓰고 있고요. 공장 자재 운반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원가 코드를 뭐로 갔어야 됐을까요? 공장 자재 운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원가는 판관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인 500번대 코드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부서는 자재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업종의 코드는 01이라고 하는 차량 운반구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01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라고 해서 나오는 이 코드를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량 운반구 화물차 가셔서 추가 등록사항 클릭해 주시고 우리 구입처 누구 넣어주시면 되죠? 우리 자동차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자동차 넣어주세요. 자, 다른 사항 추가로 등록할 부분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엔터. 자, 그럼 요거 다 입력 끝났으면 저희는 자산 코드 자리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주요 등록사항 탭에 추가 입력할게요. 자, 우리 지금 승용차라는 4979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기계장치에 제어기가 정육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고 내용연수가 8년이면 절단기도 동일하게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 운반구에 왔더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화물차는 정률로 갔어요. 근데 얘는 뭐로 간다? 정액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제가 잠깐 살짝 얘기했을 거예요. 네, 회계 2급에서는 업무용 승용차가 출제되지 않아요. 회계 1급에서만 출제되는 거라서. 자, 그 업무용 승용차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했던 부분이 법인세에선 업무용 승용차라고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다른 방법 선택 못 해요. 무조건 정액법. 법에서 정해줬어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무조건 몇년 써야 된다? 무조건 5년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방법, 차량 운반구는 삼각방법과 내용연수가 다른 거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2016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이 규정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요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목적상에선 그냥 주는 대로 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건 들어갈게요. 여러분, 차량 운반구 BA인데 저는 AB로 넣네요. 저는 그냥 AB로 갈게요. 자산 코드. 번호가 큰 의미는 없어서. 자, 그리고 자산 코드 부분은 2010이라고 하는 승용차 등록할게요. 자산명에는 뭐라고 쓰시죠? 승용차라고 넣어주시고, 4979라고 되어 있네요. 자, 취득의 일자는 19년도 7월 5일 그대로 갈게요. 2019년도 7월 15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 원가 자리에 가셔서 얼마 주고 샀다? 2,500만 원 주고 샀다. 자, 전기까지 상각의 금액은 얼마이다? 25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상각의 방법은 무엇으로 가자? 정액법으로 가자. 자, 내용연수는 몇 년에 걸쳐서 한다? 5년에 걸쳐서 하겠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금년도의 상각비는 얼마이다? 500. 여러분,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액은 매 회마다 상각비가 무엇하다? 동일하다. 정률은 뭐의 특징이에요? 매 회마다 상각률이 똑같다. 그래서 정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상각비가 500만 원 들어오겠죠. 자, 내려오셔서 취득 수량은 하나라고 넣어주시고요. 경비 구분은 우리 영업부에서 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번의 코드? 800번째 코드. 자, 관리 부서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영업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업종의 코드는 01번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01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정액법은 프로그램 등록 안 해도 여러분 손계산이 다 되지 않아요? 그쵸?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내용연수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기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정액법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 감가 상각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 일반 상각비가 단기 감가 상각비거든요. 그러면 정액법으로 냈을 때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계산하셔도 돼요. 프로그램 등록 꼭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물으면. 근데 정률은 상각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투 계산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 정률은 누투 계산해서 0.45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률법으로 냈을 때 무조건 무엇 하셔야 돼요? 빨리 들어와서 무엇하라? 감가상각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유, 저는 다 등록해서 계산할래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각비를 물어볼 것이다. 자, 그다음.
자, 여러분, 우리 승용차는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자본적 지출 금액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2,500만 원에서 전기만 상각 누계액을 뺀 자, 2,250만 원이 있는 상태에 우리 상각의 금액은 단기는 얼마이다? 500. 그런데 전기까지 상각했던 게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정률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가지고 상각하지만 정액법은 그냥 취득원가를 누구로? 아, 이 내용연수로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연수 5년을 우리 무엇으로? 개수로 환산하면 0.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500에 0.1을 계산하면 500이다. 이렇게 매회 계산을 했겠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요. 그럼 추가 등록 사항에 갑니다. 추가 등록 사항. 그럼 추가 등록 사항에 가셔서, 자, 우리 구입처는 누구로 줬냐면, 우리 자동차. 자, 요 부분은 들어와 주시고요. 자, 시험 보러 가시면 자본적 지출이 있을 건데, 여기까지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가 등록 사항에 가셔서 우리는 어디에? 자산 변동 처리에 내려오셔라. 자, 일자는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7월 1일. 2021년도 7월 1일로 넣어주세요. 자, 그럼 구분해 가시면 자본적 지출, 양도, 폐기, 부서 이동, 프로젝트 이동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 자,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자산 변동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너가 사용하는 IQ부 ERP에서는 자산 변동 처리할 수 있는 구분이 누구냐? 또는 1, 2, 3, 4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무조건 어디 들어오셔라? 그냥 고정자산 등록 들어오셔서 자산 변동 처리 오셔서 여기 구분 1번부터 5번에 있는 부분이 보기 없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 문제도 출제래요. 그냥 답 주는 거죠. 위치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자본적 지출 선택합니다. 자, 적유는 입력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뭐 적유나 입력하겠다 그러면 엔진 교체한 거잖아요. 네, 엔진 교체라고 이런 거 써주시는 거예요. 자, 금액은 얼마가 있다고 드렸어요? 300. 자, 그럼 우리는 아까 취득원가가 2,500이었잖아요. 2,500에 300이 가산이 돼서 상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변동의 소량이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 없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구분해 가시면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저만 잠깐 갈게요, 여러분. 입력은 안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0401이라고 넣어서 자, 여기 가시면 여기 자본적 지출, 양도, 폐기, 부서 이동, 프로젝트. 양도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폐기는 우리 파는 게 아니라 무엇하였다? 고물 처리해서 정리시켰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양도나 폐기는 뭐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팔은 금액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처분 금액을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주요 등록 사항에 취득원가는 얼마이고 장부가액은 얼마고 이런 거 있었죠. 그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 변동의 금액에. 그래서 내가 없애야 되는 금액. 그러면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까지 같이 정리가 되면서 정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특이하게도 자본적 지출을 주로 냅니다. 네, 그래서 양도나 폐기 부분들이 나오면 이 자리에 꼭 넣어주시고요. 네, 시험 표코스는 1번을 자주 된다. 요거 한번더 여러분한테 언급해드리려고 제가 잠깐 들어왔어요.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되셨으면 우리는 주요 등록 사항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입력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분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안 해서 강제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 하실 때 이런 이동들이 안 되시게 되면 그대로 그냥 엔터 치시고 내가 이거 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시고 F5번 누르시면 요 데이터 삭제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근데 이 상황을 여기 구분란을 보러 들어왔다가 이게 안 되지니까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라인을 벗어나시는데 그냥 금액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이 자리에 해당되는 금액 아무거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라인 벗어나시고 이 자리 그냥 삭제하시면 되세요. 네, 삭제. 왜냐하면 이 구분란만 1, 2, 3, 4에서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라면 여기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우리 문제 되지 않잖아요. 데이터 채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험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벗어나져야 요거 데이터 삭제가 돼요. 저 지금 라인 끝까지 갖다 대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야만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불편해요, 사실은. 자, 주요 등록상으로 다시 갈게요. 우리 자본적 지출 300만 원 넣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일반 상각비가 여러분 560으로 바뀌었죠. 보셨어요?
자, 우리 원래 2,500만 원을 5로 나누면 매해 500만 원씩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얼마가 추가됐죠? 300. 그럼 300을 뭐로 나눈다? 5로. 그러면 우리는 얼마? 60만 원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바뀌어요. 그러면 시험은 뭐로 내겠어요, 여러분? 아유, 우리 승용차 4979에 자본적 지출이 있다. 당기 상각비가 얼마냐? 그러면 추가 등록에 가셔서 자본적 지출 넣어주시고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560만 원을 바뀐다는 거 숙지해 주실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등록이 어렵지는 않아요. 구동 가지고 금액 산출하는 걸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요 자료는 감가상각비 현황이라는 부분에 반영이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 현황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페이지는 그냥 쭉 넘어가면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감가상각비 현황은 말 그대로 우리 지금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고 두 자산을 등록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걸 여기 가서 일목요연하게 보겠다는 취지예요. 그게 감가상각비 현황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탭은 총괄 탭이 있고요. 그리고 부서별이 있고 프로젝트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총괄 탭에서 회계 단위 1000번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 경비 부분에 가시면 우리 아까 넣었던 800번대, 500번대 이런 코드가 들어와요. 저희는 전지로 갈게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간은 당해 연도 1년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액은 얼마이고, 당기에 증가됐던 금액이 얼마가 있으며, 그리고 기말의 잔액은 얼마이다. 그리고 당기에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입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렇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다는 거. 다만, 이거 보실 때 경비 구분별로도 볼수 있고, 부서별로도 볼수 있고, 프로젝트별로도 우리 무엇 할수 있다? 감가상각비를 우리 집계에서 볼수 있다. 그게 감가상각비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게 특징.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고정자산 명세서. 그럼 고정자산 명세서는 말 그대로 우리 고정자산 등록했던 자산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사업장 회계 단위는 우리 지금 1000번 사업장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여기 취득의 기간에 대한 부분. 자,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취득 기간 넣으시라고 했더니 우리 무조건 뭐로 들어가시는 당해 연도로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린 취득의 자산은 과거에도 취득한 게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취득한 거랑 지금 취득한 거랑 모두 다 무엇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취득 기간 입력하시는 건 지금 언제 거를 물어보는지 꼭 확인하셔서 가셔라. 자, 우리 자산의 취득은 언제부터 나왔었냐면 17년도부터 나왔네요. 그러면 2017년부터 우리 2017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자, 상각의 상태는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겠다. 그럼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럼 요거 버튼 지금 선택 버튼 누르시게 되면 미상각, 상각진액, 상관관리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상각만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자리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클릭 눌러서 다 해제시키시고 요 자리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대로 다 갈게요. 자, 그래서 그대로 가시고 다른 부분은 선택 안 할게요, 여러분. 그대로 조회라고 눌러주시면 우리 계정의 코드별로 내용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명세는 자, 취득의 기간을 기준으로 내용의 전체 내용을 볼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조금 전에 봤던 감가상각비 현황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다른 건 취득일자부터 이렇게 자산별로 소개를 내면서 볼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특징 1 가지고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자산 변동 현황에 대한 부분. 자, 그럼 자산 변동 현황에 가시면 회계 단위는 저희는 1000번 사업장으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변동 구분이 있어요. 자, 그럼 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 어디에서 입력했던 부분? 여러분, 우리 탭이 두 개를 쓰죠. 주요 등록사항 탭이 있었고, 추가 등록사항 탭이 있었어요. 자, 추가 등록사항에 가서 봤더니 우리 구분키가 여러 개가 있었죠. 네, 그 부분에 입력했던 변동사항을 보고자 하실 때 여기서 보는 부분. 그러면 시험 출제를 할때이 변동 구분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그 자산 변동에 대한 구분키가 뭐가 있냐 물어보라고,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기억 안 나시면 보라겠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죠? 네.
자본적 지출부터 프로젝트 이동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적 지출을 물어본다? 그럼 자본적 지출 선택하고요. 부서 이동을 물어본다? 그럼 부서 이동을 선택하면 돼요. 시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서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자산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예로 본 변동 구분을 부서 이동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우리 무엇 하면 돼요? 그대로 조회할게요. 우린 자산이 하나도 안 듣고, 여러분. 왜일까요? 부서 이동한 자산은 없거든요. 우리 자본적 지출 부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조회 문제가 또 출제가 되신다는 거. 저희는 그냥 전체로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계정, 과목은 선택 안할 거고, 그냥 갈게요. 시험은 기계장치만, 차량 운반구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전체 자산 중 그러면 저희처럼 공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조회해 주시면 우린 하나가 뜨죠, 여러분. 네, 승용차 4979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얼마가 있었다? 300이 있었다. 내용은 무엇이었다? 엔진 교체. 이렇게 내용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돼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자, 고정자산 관리 대장. 그럼 우리는 무슨 부분?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나 이런 기계가 있고 언제 샀으며 그리고 티드 원가는 얼마이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있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고정자산 관리 대장은 대체적으로 국세청에서 많이들 요구해요. 나 지금 너네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나 그거 일목요연하게 내용 좀 보여줘라고 하면 이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실질적으로 무엇 한다? 페이퍼로 출력해서 이 부분을 대부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합계전액 시산표에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그 금액은 결산이 끝났을 때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 나와져 있는 우리 무슨 부분? 여러분 취득 원가의 합은 그 자리에 보여지겠죠? 그리고 누가 빠져야 돼요,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의 금액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이랑 합계전액 시산표랑 맞춰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 실질적으로 결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에 당기 증가가 돼서 기말의 금액은 얼마이다. 그럼 사실상 우리는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형자산의 토지. 그리고 아직 사용 전인 자산. 누구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 전 자산이에요. 우리 사용을 시작해야 감가상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산들이 있다라면 여기 기말 잔액의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면 일치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그런 내용까지 모두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말 금액에서 우리 당기말 상각 누계액이 또 어디에 합계전액 시산표에 자산 밑에 들어간 합계랑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 장부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어디 가시면? 우리 재무 상태표에 가시면. 그럼 여기 당기말 장부 금액이 재무 상태표에 나와져 있는 금액이랑 일치해야만 우리 제대로 된 결산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서는 이거 무조건 관리를 해요. 시험은 잘안 내더라고요. 근데 시험은 고정자산 등록하고 고정자산 변동연황만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쓰는 메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등록했던 고정자산은 우리 이제 결산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가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면 무슨 부분? 우리 여기 상단에 감가상각이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했던 감가상각비, 우리 당기 상각비, 그 일반 상각비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우리 불러져서 여기다 자동으로 반영하고 우리는 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겠죠. 됐을까요? 네, 그렇게 넘어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는 누구는 수업이 다 끝났다. 고정자산 관리의 수업은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결산 들어갈게요. 결산. 잠시 쉬시고 결산 시작하겠습니다.